결혼 전에 딱 두 번 운 적이 있어요. 결혼하기 싫어서. 그때가 긴장할 때 한 번이랑 오. 결혼 전에. 처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포기? 처음 포기요? 네. 여자친구인 사람을 불러서 천포기를 했다고요? 어머니 부셨죠. 본 거지. 와서 보라고. 본 거지. 업적어. 포기했어요, 하는. 네. 네. 아니, 근데 포기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아니, 천포기가 사람이 높지. 그리고 나서 그 전 부친 거 보고 제가 집에서 울었어요. 난 결혼 못 하겠다. 어, 진짜요? 아, 진짜요. 안 했어야 돼. 아, 그래도. 근데. 그렇지, 네. 공정이지. 예,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많이 그랬는데,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시댁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바로 어머니께서 저한테 제사를 주시더라고요. 어머. 이제 바로? 3년 있다가 줬잖아. 그거 바로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바로야. 3년하고 바로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나네. 제사 몇 번일까, 3년? 예, 네, 저희는 차례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제사 해서 네 번인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스케일이 엄청나요. 스케일이? 예, 네, 그 전만 해도 저희는 10가지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나물 5가지, 그 다음에 뭐, 과일도 5가지. 생선도. 생선도 붙여야 돼. 생선도 3가지. 갈비찜. 갈비찜. 뭐 산적. 산적. 예, 네, 그런 것들이 다 붙이고 나면, 이제 명절 전에는 전날 새벽에 제가 가죠. 네. 집에는 가시는 거예요? 그날은 못 가죠. 어, 다음날 가죠. 차례를 지내고 나서 밥을 먹고 나면은 한 10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저 나도 쉬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해서 저희 어머님은 이제 뭐라고 뭐 가라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제가 너무 바빠요. 막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하면서 애들도 챙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집에 가겠다는 어, 보이는 네, 거지. 의지를 어머님이 분위기 조성 나 나겠다. 분위기 조성 분위기 날 놔줘라. 네. 이거. 어머님한테 죄송하긴 한데 저는 빨리 가서 집에서 쉬고 싶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네,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작년 추석 전이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부르시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예, 네, 그러시면서 나도 자식을 나눠 가진 사람인데 어? 추석에는 친정에 가고 설에는 이젠 여기서 일을 해라. 그러시더라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뜻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전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했고 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어머님이랑 같이 조상을 잘 받들어서 나한테 이런 맞아. 진짜 와. 대박이야, 진짜.